파시 가문의 외동딸 뮬라는 회알하고 씩씩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다른 여자아이들은 현모양처를 꿈꾸며 열심히 신부 수업을 받았지만 뮬라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대신 동네 아이들과 칼싸움을 하거나 뜀박질을 했다. 그날도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나간 중매자리에서 망신당하고 돌아와 상심하던 중이었다. 전쟁 중이던 나라는 아버지를 군대로 불렀고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는 고심에 빠졌다. 뮬라는 연로한 아버지를 대신해 긴 머리를 자르고 핑이라는 이름으로 군대에 입대한다. 하지만 여자의 몸으로 군 생활을 하기란 쉽지 않았다. 활도 쏘지 못해 미 대장에게 쫓겨날 위기에도 처한다. 하지만 의지가 강한 뮬라는 쉬지 않고 훈련했고 점차 용맹한 병사로 성장해 샹 대장에게 동료로 인정받는다. 그 사이 적군은 더욱 강해졌고 뮬란의 부대는 눈 덮인 설산에서 적군과 마주하게 된다. 수적 열세에 몰린 뮬란의 군대. 승산 없어 보이던 전투에서 뮬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바로 눈사태를 일으켜 적군을 물리치는 것. 뮬란은 샹 대장의 명령을 어기고 설산을 향해 대포를 쏜다. 예상치 못한 눈사태에 적군은 혼란에 빠지고 그렇게 뮬란의 부대는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적군의 칼날을 맞을 뻔한 뮬란을 구하려다 샹 대장이 칼을 맞고 사경을 헤매게 된다. 자신이 샹 대장을 위기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뮬란. 밤새 샹 대장을 간호하는 그녀 앞에 누군가가 나타난다. 지옥으로 가서 샹을 구해다오. 샹 대장을 구하기 위한 뮬란의 또 다른 여정. 과연 뮬란은 너무 늦기 전에 샹을 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랑한 주인공들의 또 다른 모험. 전사의 심장을 가진 뮬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 뮬란, 새로운 여정.